네, 오늘은 새로 나온 7대성 신캐 제라드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오. 자, 일단 제라드 레벨 48에 33강이고요. 스킬 보겠습니다. 패시브 스킬, 아군 공격형 영웅의 상태 이상 저항 확률을 130% 상승을 시키고요. 그리고 3업 꼈을 때 3턴간 물리피해 면역 재적용이 되고 30% 축복 효과가 부여. 그리고 매 공격 시 대상의 최생명력의 20%만큼 추가 피해를 입힙니다. 효공 확률도 60%고요. 효공격이 나갔을 때는 150% 피해를 입히고 2차 효과로 공격력의 70% 관통 물리 피해를 두 번을 더 입힙니다. 첫 번째 스킬은 적군 4명에게 공격력 135% 관통 물리 피해를 두 번 입히고요. 자, 스킬 볼까요? 영풍의 창, 약간 카레론 느낌인데, 느낌이. 와. 네, 두 번째 스킬은 적군 전체 공격력의 185% 물리 피해를 입히고 2차 효과로 자신의 방어력이 2턴간 30%가 상승이 됩니다. 자, 활공의 갑주. 예. 오, 어디 갔다 오네. 네. 자, 마지막 각성 스킬은 적군 4명에게 공격력 220% 물리 피해를 두 번 입히고요. 그리고 3턴감을 시킵니다. 자, 쇠연의 빛. 오. 자, 제라드 장비는 속속의 반반으로 해서 선타를 치게끔 좀 해줘봤고요. 그리고 장신구는, 굉장히 위숭합니다. 위숭 꼈고, 속공 피증 반격. 잠재는 딜뽕의 댐감류로 해봤습니다. 자, 제라드를 가지고 오늘 가볼 덱은 뒷줄에 트루드, 앞줄에는 제라드, 파이, 자하라, 겔리두스고요. 패슨직, 신화 스킬은 나락입니다. 그럼 결투장 가보도록 하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면 일단 선타. 네, 제라드가 이렇게 가져가게 해놨고요. 이야, 자, 바로 늑대로 변신 만듭니다. 하나를 뭐 오지게 때리죠. 그리고 스킬은 트루드. 역시나 오늘도 트루드 리뷰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해요. 트루드가 이번에 또 간접 버프를 받았습니다. 자, 상대 트루드도 공격. 뒤로 들어오네요. 자, 그럼 살짝 위험할 수 있는데 일단은 반격. 자, 상대도 속공이 나가면 와, 이거는 네, 그렇게 좋진 않네요. 시작부터 쥐익 하고 바로 나락. 자, 스킬 트루드가 가야 돼요. 아, 근데 활공에 갑주 한번 가네. 방증. 이야, 자, 이거 약간 트롤일 수 있습니다. 스킬 쓰면 반격각을 주거든요. 앞줄이 맞는 게 이득인데 앞줄이 일단 맞았고 쥐. 와, 상대 트루드 또 스킬.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트루드가 죽고요. 네, 앞줄로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자, 반격해보죠 이제. 와, 뭐야, 제라드 반격. 자, 반격 제라드가 더 좋은 것 같네. 네, 트루드 바로 털었고요. 겔리우스 이어지는 공격. 트루드 이거 시작하자마자 우리 트루드 바로 죽어서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 하지만 네, 부활 빠지고요. 거기다 상대 방패까지 키고.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네, 일단은 와, 제라드 믿습니다. 캐리 가자. 와, 제라드 미쳤다 씨. 이거 반격이 진짜 센데 48렙밖에 안 됩니다. 네, 뭐 33강 정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또 피해 면역이 적용되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고요. 자, 하지만 바로 턴감 되는 모습. 오히려 트루드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 트루드가 스킬 안 쓰고. 와, 반격하면 다 죽어요. 약간 프레이야 반격,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한 마리 때리기. 자, 해놓고 바로 겔리우스 위스킬까지. 자, 지금은 겔리가 뭐 메인 딜러죠. 와, 이거 앞줄 터지고 이기는 경기는 이거는. 와, 이거 잘 안 나오는데. 네, 아직 이긴 거 아닙니다. 자, 겔리 터졌고 창, 이거 앞줄로 들어오겠죠. 와, 창 세네. 자, 또 활공의 갑주 이거 많이 쓰네요. 방증. 네, 오, 파이 한번 잡았고. 자, 속공이 또 나가면서. 와, 미쳤다. 이번 경기에 뭐 리뷰 끝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와, 대박이네. 이야, 각성 스킬도 쓰네요. 초판에 빛, 여기 턴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하라 잡을 수 있습니다. 땅땅땅 해주고요. 와, 1턴 남았네. 와, 이거 몸빵이 완치기네. 자, 그래도 마무리는 나락의 그림자 턴감으로. 이야, 이번 판 제라드 하드 캐리입니다. 예, 찍. 자, 이번 상대는 네, 벨진이네요. 같은 공덱입니다. 겔리트로드 공덱.
자, 시작하자마자 평평 또 섞어주고 바로 연쇄 가능할지. 자, 파이를 좀 때렸거든요. 와, 하지만 권능에 막힙니다 까비. 자, 하지만 늑대 변신 만들어냈고 평타 치면서 뒷줄까지 피해. 자, 앞줄 턴감 들어오네요. 자, 앞줄에서는 반격을 이제 제라드가 하거든요. 그렇지, 바로 똥. 이거 관통이라 네, 반피 까고 찡. 우리도 성감 성감 나라까지. 자, 이음파는 스킬 쓰네요. 좋습니다. 그렇지. 야, 자하라 툭 치면은 뒤주까지 피해 다 봅니다. 그렇죠. 야, 안 봐도 뻔합니다. 와우 찡. 자, 상대 트루드도 네, 스킬 아직 모릅니다. 야, 앞줄 털리고요. 자, 재적용. 하지만 반격으로 트루드 리뷰. 야, 트루드 리뷰 확실하네요. 야, 근데 얘 스킬 한 번은 꼭 쓰네. 자, 영풍의 창 꼽아버려. 오, 이야, 이걸로 잡았네. 대박. 이야, 저 근데 방패 타이밍 지금 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뭐야. 와, 트루드 녹았네. 자, 반격으로 잡을 수 있나요 또? 이야, 이거 왜 이렇게 쎄? 와, 데미 진짜 쎄네. 네, 얘한테 반격 걸리면 다 죽습니다. 또 방패 타이밍에 턴감 쓰죠. 아, 자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좋네. 응애. 자, 이번 상대, 와, 매즈덱이네요. 미스트 크리스 매즈덱. 자, 상태 이상 과연 안 걸릴지 가보겠습니다. 자, 첫 스킬. 어우, 겔리가 먼저 빙결. 아, 쎄요. 자, 근데 버티고. 자, 이 감전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감전. 예, 걸리는데. 야, 공격형 애들 안 걸리네. 대박. 즉사는? 즉사 대가리, 예? 와, 공격형 애들만 안 걸려. 대박. 이야, 진짜 좋은 영웅 나왔네, 이번에. 자, 근데 즉사는 걸려있어요. 찍, 대롱대롱. 상저 갑박까지 안 꼈기 때문에 충분히 걸릴 수는 있습니다. 네, 바로 죽진 않네. 자, 창. 어, 얘 스킬 왜 이렇게 잘 쓰지? 와, 좋아요. 야, 뭐야. 크리스 한번 끊었죠, 게이드. 자, 미스트 위스킬은, 네, 맞고 안 죽습니다. 자, 아래 스킬 관통이 조금 아픈 건데. 자, 이걸 또 반격으로 받아 쳐주나요? 와, 치렀다, 위압. 이야, 이거 큰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 네, 그림 그대로 그려졌네요. 이야, 미스트를, 네, 한번 털었습니다. 이제 할 일 다 했죠. 상태 이상도 많이 와갖고, 네, 이런 것들은 잘 안 걸리고. 자, 이거 즉사 앞줄 들어올 것 같은데. 어, 일단 죽었어요. 야, 이거 트루드 스킬 좀 써야죠. 그렇지, 스킬 안 쓰네. 좋아요. 자, 감전 조심해야 됩니다. 와, 공격행에서 안 걸린다. 대박. 야, 이게 진짜 거슬렸는데. 자, 그래도 즉사 조심해야 돼요. 지금 트루드 즉사 떼머리. 어, 걸렸어요. 자, 반격을 잠깐 얘가 해주고요. 야, 또 스킬. 자, 트루드 한 0.2초 차이로 스킬 못 썼는데. 자, 이길 수 있을지. 어, 펜니르 공격. 자, 이야, 자, 근데 잡지를 못했고요. 아오, 지금 좀 애매한 상황. 트루드가 스킬 너무 안 썼죠. 네, 자, 일단 제라도 죽었고 할 일 다 하긴 했는데. 펜니를 잡고 턴감. 자, 나머지 공격형 애들이 해야 되는데요. 일단 턴감하고 나라까지 좀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아일린 상태 이상 이제 걸리죠. 얘 제라도 없거든요. 있을 때 좀 스킬 쓰지. 어우, 자, 바로 턴감까지. 어? 야, 이거 좀 안 좋은데요. 이거 설마 이렇게 해놓고 지나? 아니, 이렇게. 와, 아니, 이거. 야, 이거. 야, 또. 아이고, 또 상태 이상. 또 감전 마비. 나락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자, 과연, 씨. 이야, 나락 돌아왔어요. 나. 가. 하면서 매즈덱. 와, 확실히 잘 안 걸리네요. 좋습니다. 찌익. 자, 이번에는 미스트 덱이네요. 미스트 델론즈 덱. 와, 앞줄 오르카까지. 야, 바로 체력 변경. 뭐야. 와, 시작하자마자 오르카 끝났습니다. 바로 연쇄 각 나왔죠. 와, 오르카 두 번 때리더니 체력 교환에 바로
부활까지 빼고 연쇄각까지. 와우, 이건 뭡니까? 자, 한 번 더. 너무 좋죠 이러면. 자, 미스트를 이제 또 잡아야 되는데 대론조 반겨 효공. 자, 뒷줄로. 와, 체력 변경 또 됐어요. 변신. 야, 이거 체력 변경이 이중이라서 트루드가 결국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자, 반겨 해줍니다. 와, 반피. 자, 조심해야 돼요. 어우, 트루드 일단은 살았고 안 맞아서 나락 쓰고 쥐익. 자, 이러면 더 좋죠. 야, 엘린 보냈어요. 뒷줄이 이제 속공 안 나갑니다. 바로 트루드 공격. 와, 게임 너무 빠른데. 이야, 이거 델론즈 끝났고요. 어, 반격 진짜 좋네, 선타랑. 와, 상태상 안 올린 것도 너무 좋고. 야, 이번 캐릭. 이야, 다 터졌어요. 찌익. 자, 부활. 와, 제라드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영웅 자체가. 자, 앞줄로 들어가면은 제라드 반격 가능하고. 자, 일단은 4인기 앞으로 들어갑니다. 또 기대해보죠. 반격. 효공. 이야, 자, 잡진 못했는데. 일단은. 자, 파이가 또, 네, 마무리 해주고, 일단, 갤리투스. 와, 덱 진짜 좋네. 자, 이제 미스트에 이제 대항이 가능합니다. 네, 초반부터 일단은 확실히, 때리고 가네. 자, 반격으로 마무리가 가능하죠. 이야, 미스트 델론즈 덱 잡았습니다. 흥이! 자, 이제 막판 가보겠습니다. 막판 친데, 미스트 보호진영 덱 준비해봤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오우, 아일린, 바로 죽고요. 부활 빠집니다. 자, 이어지는 트루드 공격. 와, 이거 너무 싫은데, 평타. 펜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펜닐 플러스 스파이크,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형, 뒤로 한번 넣어주고. 빙글 공격. 자, 원래 이런 것들 좀 많이 걸렸거든요. 잠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껄끄러웠는데. 이게 이제 안 걸려요. 예, 트루드 안 걸리면서 바로 반격 가능한데. 어. 네, 근성이네. 찌. 와, 이게 너무 편리하고. 근데 제라드는 걸렸네요. 자, 트루드 이제 연쇄까지. 자, 가능할지, 연쇄가. 느낌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데미지 보니까. 와, 바로 가능하지. 이야, 이거 상대 숨도 못 쉬네. 네, 자, 체력 변경. 자라랑 변경됐고. 효공 나가면서, 네, 또 타격해줍니다. 피 많이 깠어요. 찌익! 난리 났어, 상대. 자, 턴감 이후에, 미스트 각성 스킬. 자, 상태 이상 원래 이런 것들 좀 변수로 좀 작용됐거든요. 일단 지금 제압 상태. 딜은 안 들어옵니다. 이야, 변수로 제, 안 돼요, 이제. 이야, 공격형 애들 빼고 다 걸리네. 어, 이거 좋은데? 이야, 이거 진짜. 이번 신캐 진짜 잘 나왔어요, 공대 입장에서. 네,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영웅 스펙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루드 50강이었고요. 템은 방무의 반반, 억중, 약공, 반격, 흡혈. 잠재는 반격의 딜뽕의 약공이었죠. 자, 앞줄 파이 22강이었고요. 방무의 막마, 권숭, 부활증, 막댐 막기. 잠재는 막기의 댐감. 자, 앞줄 자하라 36강이었고요. 템은 박무의 생퍼, 권숭, 치뎀, 치확, 피증. 잠재는 치확의 딜뽕의 치뎀이죠. 자, 마지막 갤리두스 33강이었고요. 템은 박무의 막막, 숭근, 막댐, 각계증, 막기. 잠재는 딜뽕의 댐감의 막기였죠. 자, 풀스는 이렇게 좋습니다. 1페이지 2번, 4번, 7번 내리고 나머지 올리고요. 2페이지는 8번과 12번, 14번 올리고 나머지 내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21번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캐 제라드 결투형 리뷰 해봤는데, 와, 이거 펜리르랑 스파이크를 합친 그런 용이 나온 것 같고요. 뭐 선타 딜러 그리고 반격러까지 활용이 가능한 굉장히 좋은 용인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